어머니 여기까지 몸 불편하신데 어떻게 오셨어? 저기 그냥 그래도 내가 워낙 급해갖고 내가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그게 좀 떨어질 것 같은가 안 떨어질 것 같은가 지금 날개져서 지금 그게 밑에 있어요. 앉아 있기가 좀 불편하시죠? 아 괜찮아요. 다리 뻗고 있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어? 예. 어머니, 네. 일단은요, 네. 지금 올해 아버지랑 두 분이 나쁘시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집안에 지금 변동이동수가 조금 들으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사하거나, 이게 문서운이 조금 있으신 거예요. 누구인지 응. 보이지? 내 거야 근데 안 껐어요. 아유. 집안에 어머니 네. 변동이동수가 있으시고, 예. 그다음 문서이동수가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조금 얻어가라 이러세요. 지금 여기 사시는 집이 어머니 아버지 집이세요? 네, 다 우리 집에요. 근데 문서를 새로 얻거나 이동할 일이 조금 그게 있으시. 뭐가 있지? 이제 뭐 직장을 새로 얻으신다든지 지금 일하고 계세요? 예, 지금 컴퓨터로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어머니? 그니까는 장애인 그쪽에서 그 컴퓨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월급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예, 소일거리로. 4시간씩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 때문에 이달에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언제 신청한 그 거예요. 일 아니더라도 어머니 예. 다른 서류가 하나 들어오실 거예요. 전태요? 다른 일, 그일 지금 하시는 일 그럼 지금 일은 아니더라도. 떨어지고? 그게 이제 소일거리로 하시는 건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죠, 어머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예. 건강인데 아버지가 조금 몸이 좀 불편, 지금도 예. 앞을 못 보시잖아, 어머니. 근데도 다른 쪽으로 이제 병원에 가실 일이 조금 지금 있으세요. 아버지가 혈압도 높고 심장도 좀 있고 담배 때문에 그게 고통을 많이 받는데 담배를 못 끊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몸수유신이 올해, 예? 우리 지금 이민년에 예. 몸이 좀 별로 안 좋으라 하셔. 이것도 삼재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를 떠나서 예. 문서에 인연은 있으나, 어? 그러면은 내가 집도 그게 제가 저기 새엄마하고 저하고 집에 같이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그걸 팔아야지 내가 좀 이득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 안 팔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엄마 잠깐만 엄마가 있고. 궁금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막 보러 다니세요. 저는 점 그냥 언제 다안 맞지. 근데 내 그전에 사업할 때는 내가 좀 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 손을 놓은 상태에서는 점을 안 벌어댕겼어요. 잘 들어보셔,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가 올해 어머니 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머니, 궁금한 거 먼저 해결을 해드릴게. 어머니 운 쪽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근심이 조금 생길 수가 있으세요. 병원에 자주 가신다든지, 어떤 진단을 받게 된다든지, 지금도 잘 가요. 지금도 잘 가시는데 병원에 누우실 수 있고, 수술하실 수 있고, 시술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아버지가 이민년이에요. 네, 아프실 수 있어요. 몸이. 그래서 특히 우리 아버지가 이런 폐 쪽이나 기관지 쪽, 그 다음에 허리 쪽, 호흡기 쪽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조금 있으시다 그래. 그래서 관리를 조금 하셔야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고동을 못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네, 지금 나라처럼 지금 돼주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는 올해 내년 내후년 한 4년 정도는 조금 몸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된다. 병원에 가실 게 뚜렷하게 보여요.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니셨어요. 네? 근데 지금 특히 3, 4년 안으로는 병원에 가실 일이 조금 있으시고, 그러니까는 계속 병원에 다녀야겠다. 네네. 주기적으로 가실 일이 조금 있으시다 그래요. 그 어머님은 지금 몸이 불편하시고 원래 타고나신 게 이렇게 좀 장애를 좀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 장애도요, 집안에
엄마. 예. 성죽바람이라 그래요. 집을 잘못 건드리고, 엄마. 이제 그 옛날에 엄마가 태어나시기 전에요. 예. 집을 한번 부뚜막을 한번 건들고, 어? 그 우리가 그건 다 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지금 전 예. 봐드리는 거예요. 예. 성주를 한번 무너뜨리고 집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서 집안에 벌전 아닌 벌전이 조금 내려졌다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장례를 갖고. 네. 예. 어, 그래서 이 지금 집안에 예. 외가부리로도 조금 신주가 있고요. 신주가 예. 있다는 예. 신을 받으라는 예.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신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벌전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래요. 예. 어, 몸에 표적을 예.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자체가요. 예. 어머님. 네. 항상 외로워요. 네. 맞아요. 어? 누군가가 항상 24시간이 붙어 있어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네. 어, 내가 항상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 있는 것처럼 어머니, 어, 있는 것처럼 많이 외롭게 살아셨어, 엄마. 어, 그러셔서 엄마가 다퉜달 때 들어가셔갖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체가 항상 외로움을 안고 사시고 결혼을 하셨어도 엄마, 내가 어머니 잠깐만 내가 이거 자. 엄마, 어? 외로움을 안고 사셨다는 얘기야,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안에 서러움이 너무 많으셔. 어? 누군들 안 그렇겠어. 그 몸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아이를 길렀을 때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어? 살으셨겠어. 응? 그러나 그래도 내가 몸, 아. 못 먹고 못 살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어머니, 지금 오늘 급하게 오셨잖아. 예. 어? 급하게 오신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하시는 일 있잖아요. 예. 추진하시는 일은. 예. 어, 낙방을 하신다, 이 소리는 하세요. 예. 어, 그지만 새로운 또 일이 또 생길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예. 먹고 사는 데는 사실은요 어머니 우리가 쓰고 먹고 예. 하는 데는 예. 이상은 없으세요 엄마 예. 아니에요 맞아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은요 내 몸이 불편하지만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 남을 많이 돕고 있어야지 어 몸이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남들 못지않게 그래도요 예. 조상의 록도 있었고 예. 신의 록이 있어놔서 예. 어 녹이 있어 나서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살지는 않으셨다는 네. 얘기야 어머니 금전적으로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서러움은 있었지만 내가 불편한 것에 어머니 나머지는 그래도 신들이 조상이 해결해주고 또 이 지금 대주님 있죠 네 어 아빠야 집안에서도 네. 엄마의 집안에서도 그래도 지하금전이 없지는 않았어요. 네. 맞죠? 네. 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로는 가난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랬군. 제가 23살부터 네.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지, 그냥 10년 전까지 내가 일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한테 끌어는 안 가요, 지금. 그래서 살아요, 지금. 남한테 손 벌릴 네. 정도는 아니라 네. 얘기예요. 먹고 사는 데는. 네. 이 두 내외가 네. 노인 부부가 지장은 없이 산다. 네. 그런데 일적으로 더 조금 소일거리를 지금 하고 싶으신 네.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봉사다 그래. 네, 맞아요. 그죠? 네. 어?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네. 내가 살아있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네. 내가 무언가 도움을 내가 아무리 장애인인데도 좀 남들 위해서 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저기도 기분, 그러니까 기분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네요. 그리고 이 아이 있잖아요. 따님, 네. 따님 역시도 네. 이 내가 공을 많이 쌓아야지 우리 딸이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항상 이 끝에 있으시대. 예.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내 마음속으로도 많이 들어주고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 같이 안 되죠. 안 되지. 네. 어머니, 네. 우리 이 따님은요, 네.
결혼을 시집을 잘못 가거나 예. 뭐 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엄청 똑똑한 아이야. 네, 네. 부지런한 아이고 네. 심성이 정말 결이 곱. 나한테도 참 잘해요 지금. 결이 곱다 그래. 네, 사유도 잘하고.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이 딸은 네. 엄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예, 없을 예.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잘 산다 그래. 예. 예? 아이들 낳고 서로 부부간에 뭐 티격태격 거는 건 난 그게 제일 잠깐만 그럼 사위 성 씨만 이름 말하지 말고 박 씨. 박 씨. 41살이에요. 41살. 근데 엄마, 예. 우리 사위가요, 예. 좀 몸집이 조금 있으세요? 예, 예. 그죠? 네. 좀 몸집이 예, 있어요. 몸집이 조금 있으시고, 좀 돌아다니는 일을 네, 좀 네. 하시나 봐요. 저기, 무대건도 가장이니까, 뭐, 다 물류센터? 뭐, 아니, 네, 이게 롯데건설 가장. 그러니까 뭐 부산도 갔다가 건설회사. 예, 네, 건설회사. 그래서 좀 밖으로 많이 움직임이 네. 많은 사이를 예, 예, 역마살이 예. 조금 있는 예, 사이를 예. 얻어놨어. 예. 근데 딱 부러지기는 해요. 네, 네. 똑똑하고 딱 부러지고 리더십도 조금 예.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음식을 가려 먹지를 않아 이 사위가. 저희 집에만 막 먹어요. 몸집이 조금 예. 배가 좀 예. 있어요. 보통 체격은 예. 넘어요. 예. 그래서 건강적으로 조금 좀 조심해야 될 일은 조금 예. 관리는 조금 하셔야 되지만 이 딸하고 합이 안 들거나 엄마 예. 예. 뭐 부딪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엄마 그다음에 딸내미가 워낙 엄마 여성스럽다 그래. 그래요. 심성 자체가 예. 예. 근데 이 또 사위는 또 남자 같아. 응? 남자 같아. 그래서 둘이 합은 잘 맞고 살아갈 예.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막, 그게 바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잔싸움을 하지, 큰 싸움은 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도 막 티격태격 하지. 티격태격. 근데 예. 이게 잘 자란 예. 거야. 오빠가 해. 예. 네가 해. 맞아요. 딸내미가 예. 엄마 사위가 좀 게으르다 소리를 많이 해. 집에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 예. 쉬고 싶은 사람이 내가 맨날 그래요. 밖에서 힘드니까 집에 와서 쉬게 해야 된다고 내가 그거 빼고는 그닥 크게 걸리는 거는 없어요 엄마. 이해하셨죠? 잘 살 네, 거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네. 마시고 그거 하나만 됐죠. 네, 네 단 하나 우리 지금 아버지가 건강 쪽으로 조금 신호가 조금 크게 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병원을 낳는 병원을 조금 주기적으로 좀 다니셔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예, 예. 먹는 거를 조금 가리셔야 돼 이 아버지가 네 지금 술하고 담배가 관건이에요. 근데 그걸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엄마. 예. 우리 엄마가 엄마 아무리 저기 해도 살아가면서 외로운 거는 있어요. 네. 외로운 거는 항상 어디에 가나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내 가슴 속에 항상 그래도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잖아 네. 어머니. 그래서 원래 이 노인네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엄마. 그리고 제 건강은 죽을 때까지 어때요? 죽을 때까지? 네. 근데 엄마 우리 네. 엄마가 그래도 네. 건강 관리는 잘 하셔서 네. 괜찮기는 해요. 응? 건강 관리를 그래도 잘 하셔서 잘 자라게 병원에 다니시는 건 있어도 예. 엄마 재정인에도 수술도 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에서 제가 저게 뭐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우리 아저씨 때문에 좀 그래서 항상 그래 내가 우리 아저씨보다 하루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항상 내가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엄마 예. 우리 엄마는 암병만 조심하시면 돼요. 암요? 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네.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그것 때문에 또 요새 고민해요. 네? 유방암에 걸렸다 꿈에. 내가. 꿈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해. 걱정 그렇게 막 하고 사시지 마셔 엄마. 어머니? 근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면 저는 뭐 유방암은 아니죠.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 집안에 암병이 조종이기 때문에 유전자예요. 이거는 언니. 그래서 그거 관리는 항상 하셔야 되지만 지금 당장 어머님보다는 아버님이 건강이 좀 더 많이 안 좋으신 걸로 나와요, 엄마. 예? 우리 어머니도 예. 건강 관리는 하셔야 돼. 예. 사실은 우리 어머니 예. 평생 우리 엄마가 이 건강으로 고략질을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두 분 자체가 예. 어머니 예.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저기 엄마가 친정 엄마가 저 다섯 살 때 우리 애기 나타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동생 나타가. 예, 근데 이제 새어머니를 네. 저기 아버지가 이제 저 동생 둘이 동생 하나 있고 저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2012년에 암수술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 바람에 재산 정리를 다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네네. 저 용현동 집이 네네. 이제 새엄마하고 내 이름도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집이 팔려야만 내가 현재 내가 그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엄마 한 푼도 안 내고 그 가게에선 엄마도 다 받아가고 그런 성격이라 그 집을 빨리 팔렸으면 좋겠는데 새어머니가요. 네. 결혼하시고 나서 또 아이를 낳으셨어요? 안 낳아. 그러니까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한 다섯 번 자연인생이 되더니 나중에는 임신되고 다 드러냈어요. 자궁을. 네. 근데 어머니 잘 들어보셔. 네. 그 문서는요. 네. 나가실 거예요. 그 시일이 걸려서 그러지. 언제쯤 나가요? 지금 용현동 그 집이요, 엄마. 예, 예. 건물이에요. 상가. 이게 건물. 예. 근데 층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엄청 저 없을 때 진 집이에요, 그게. 근데 엄마, 예. 거기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엄마 얘기 들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처음에 앉자마자 엄마 문서에 변동 이동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문서 때문에 지금 이동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지터는 움직일 터가 아니고 문서가 변동 이동수가 있다고 하고 문서에 인연을 짓고 하라는 내보낼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문서 들어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문서 이동은 될 건데요, 엄마. 예, 언제쯤? 될 건데 엄마 잘 들어봐. 네. 우리 집안에요, 엄마. 예. 지금 당장은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요. 예. 집안에 어쨌든 사자는 따라들었어요. 사자가 따라들었던 건 돌아가실 분이 이때 되는 거거든요, 엄니. 집안에 돌아가실 분이 이때. 그럼 이 알아먹으셔. 그럼 엄마인가? 네. 예? 어머니? 예. 그러니까는 성급하게 문서를 변동, 이동할 이유는 없다. 지금 팔려고 막 굳이 하지 말으시라 그 문서를. 그게 몇 년 전에 팔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새엄마가 그걸 2,800을 달라고 해서 못 팔았어요. 그래도 근데 그걸 팔아니 내가 좀 혜택을 받아요. 지금 노인 그거 혜택도 못 받고 그 집 때문에. 근데 엄마 예. 원래는 이 문서는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문서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으시래. 왜냐하면 거기가 재개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묻어두면 사실은 이 진미 씨한테 좋지 엄마한테 좋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받고 내 동생을 다 줘야 돼요. 막내를. 유산으로 예.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나는 하나도 안 갖고 내 이름만 빼는 거 난 내 이름만 빼는 주고 것만. 싶다는 얘기잖아. 예, 내 이름만 빼는 것만 해도 난 황송해요. 진짜 너무 징그러갖고 한 10년 동안 내가 그 거기서 뭐 그 저기도 다 했대. 시댁거를 뭐 세금 내고 뭐 시댁거를 다 했고 내 이름만 빼는 게 저는 지금 황송해요. 근데 엄마 예. 지금 당장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뺄 수는 없다 그래. 그럼 5월 달쯤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엄마. 그 물리적인 거를 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인 거라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동생 앞으로 돌려놓는다던가 예? 그렇게 그,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는 안 팔래요. 앞으로 돌리지도 못해 지금. 형평편이 지금 걔가 교도소에 갔다 와 빵네 동생이 네네. 갔다 와서 그 앞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나는 그거 이제 그거 팔면 우리 막내 동생을 다 밀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갖고. 당장은 팔리지는 않아요. 아, 팔려고 하면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해하셨죠, 엄마? 네네. 헐값에 팔아야 된대. 응? 엄마? 이런 해소가 좀 되셨을까? 지금 당장은 팔리지가 않아요, 그 문서. 근데 제가요. 네. 이제 지난 12월 달에. 네. 유튜브를 보면서. 네. 그 점사 중에. 네. 그 전화로 하면. 그거 하잖아요. 무료 점사. 예, 그거 내가 어떻게 당첨된 거야, 전화로. 네네. 근데 거기서는 내가 물어봤지, 한 가지 고민만 얘기를 하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5월 달쯤 팔리겠다고. 5월 달에? 예, 그러더라고요. 음력 5월 달? 네. 어? 예. 근데 헐값에 팔아야 돼요, 엄마. 제값을 받고는 못 파신다 그래. 아니, 난 제값 안 받아도 내 이름만 뺏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헐값에 팔으셔야 돼요, 엄마. 그래요? 네. 지금 그게 한 탕에 1300 가요. 네. 그러면 그게 한 57탕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엄마 반 주고. 네. 내가 반 갖고 이제 내 동생으로 가는 거예요. 고생하셨어, 엄마. 근데 그게 좀만 좀 기다리셔야 돼. 좀 헐값에 좀 팔으셔야 돼. 그게 평당 천 얼마 간다고? 1300. 1300. 근데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2800을 달래니 그게 평당 2800을. 네, 새엄마가 2800을 달래요. 근데 그게 팔려요, 안 팔리지. 근데 엄마 네. 좀 기다리셔야 돼. 안 그러면 헐값에 팔으셔야 돼. 근데 엄마가 그 어머님이 사인을 해주셔야 되잖아. 네, 그래야지 어? 돼요. 사인 안 해주셔요. 헐값에 팔라 그러면. 그게 적당성 조절을 해야 돼요. 참 나이 그. 아휴, 진짜 난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저게요.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지. 그 세무서 신고 이제 하러 가면 세금도 그 집이 그 있으니까 네네. 내 이름이니까 세금도 있나 네. 또 그거 내 집세 이제 그 건물세 나오면 그것도 한 100만 원씩 물어야지 아주.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 있어서 생기는 고민이에요. 그래도 엄마 다행인 게 뭐냐면 예. 내가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지만요. 예. 그래도 내가 금전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아 선생님 저 진짜 23살부터 안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는 그게 있는데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어머니. 진짜 머리 넘어져서 머리 깨져가면서도 내가 그냥 일을 하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 일을 안 우리 딸 하나 그거 잘못될까 봐. 그래도 어떻게 한양대 졸업 말 돼서 그냥 시집까지 보냈어요. 근데 엄마 예. 우리 딸내미 잘 살아요. 걱정하지 예. 마세요. 지금 살긴 살아요. 잘 살아요. 난 그거 하나 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네, 잘 살 거예요, 엄마. 예.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예. 응? 근데 저는 좀 내가 하던 일이 떨어지니까 그게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다른 기회 와요, 어머니. 예. 응? 다른 기회 와요. 응?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악착 같아서요. 어? 저는 진짜 악착 빼놓으면 싫어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나 어쩌면 걔 네. 두겠냐고. 그래도 어떻게 나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나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죠. 그때 우리 신랑이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무능력해서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 저 결혼 안 하고 탈락해 그랬었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결혼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혼자 살면 안 되죠, 엄마. 저는 진짜 내가 그래도 엄마 결혼해서 고생은 하셨지만은요. 그래서 딸내미 하나 얻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제가.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 갔다가 일주일 만에 이게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그리고 선생님, 저 초여름마다 오면 안 될까요? 네, 여기? 오세요, 어머니. 오세요.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음은 있었어요. 이런 단어를 한 군데 정해놓고 좀 다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내가 외로우니까,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랬어요. 누군가하고 항상 얘기하고 싶구나. 예, 예, 예. 그렇다고 신랑이랑 얘기하고 싶고 뭐. 이 아빠랑은 얘기 안 돼요. 응?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 어? 쭉쭉 간석동이니까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오는 데 보니까. 작년 그거 한 2천원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하루 때마다 좀 들릴게요, 제가. 어머니, 내가 부축해드릴게.